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 특위까지 만들어 지역 공약에 신경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전북 공약 일부는 이 부처 검토 단계에서 이미 난색을 표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현 가능성보다 이 장밋빛 환상만 주고 있다는 비판 속에 구체적인 정책은 충남과 영남에 집중돼 큰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각 지역을 돌며 대국민 보고회를 화려하게 연 대통령 인수위. 각 지역별로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새만금을 메가시티로 지정하는 것도 어불성설인데다 금융중심지 지정도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도에 그쳐 있습니다. 당장 부산의 산업은행을 이전하겠다는 공약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세종의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사천의 항공우주청 설립, 대전의 방위사업청을 이전하는 등 충청, 영남의 구체적인 주요 공약을 집중했습니다. 인수위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각에 누가 들어가고 청와대 비서실에 누가 들어냐가 중요한데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일부 공약 사업들은 각 부처의 사전 검토 단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말 그대로 새 정부의 의지에 매달려야만 하는 상황. 전라북도는 지역 공약만을 별도로 다룬 특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약 실행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실행 단계에서 제대로 추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약 내용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새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대상 기관도 안개 속인 데다 이마저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여서 구호뿐인 전북 정책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